세계적인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음악으로 들려주는 이색 공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놀이와 음악 공연, 그리고 미술 교육이 결합된 어린이들을 위한 무대를 이만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무대 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등장했습니다. 크기가 사람 키만한 그림책. 한 페이지를 넘기자 이번에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화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나타납니다. 상냥하면서도 익살맞은 미술 선생님의 그림 설명이 아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비너스에게도 옷이 없어요. 부끄러운 듯 긴 머리카락으로 몸을 감싸고 있네요. 옆에서 유모가 옷을 건네며 말해요. 어서 옷 입었어요. 유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미술관에 간 윌리를 아이들을 위한 음악극으로 제작한 이번 공연은 세계적 화가들의 그림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귀에 친숙한 곡들과 재미있는 악기 이야기로 음악에 대한 흥미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술 작품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미술의 이제 음악적인 요소들을 융합해서 전달해 주다 보니까 그림을 음악으로 이해시키려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인데. 세계적인 어린이 공연 콘텐츠로 자리를 잡은 앤서니 브라운 시리즈의 부산 공연은 오는 20일까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작품 우리 엄마를 음악극으로 제작한 무대가 선을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